박혜교 씨의 점수는 몇 점이나 나왔을지 점수를 공개합니다. 와, 거의 최고점 아니에요? 요새? 민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. 사실 거의 100점이었어요. 그쵸. 근데 만점을 드리면 또 약간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셔서 긴장을 놓으실까 봐 5점 살짝 깎았거든요. 네.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다이어트 또는 이제 유지어터들에게 정말 본보기가 되실 것 같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김미라 씨가 무려 11kg 가까이를 감량하고 이렇게 유지까지 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유의 도움이 크지 않았나 싶었어요. 김미라 씨가 말씀하신 밀크워트가 우유, 밀크와 다이어트의 합성어인데요. 그러니까 식간에 우유를 좀 먹으면 이 우유 섭취를 통해서 식사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우유 자체가 아까 완전식품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네.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모두 다 풍부하고요.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, 칼륨과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, 필수 아미노산까지도 다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루틴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어쩐지 그 엄정화 씨, 수지, 뭐 박신혜, 아이유 씨 보니까 배우들도 다이어트 할 때 우유를 안 빼고 먹더라고요. 네. 자, 요즘 뭐 시중에 제로 칼로리 식물성 음료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우유 대신에 이런 걸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이들과 우유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. 네.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식물성 우유도 결국은 식물성 우유라고 붙이잖아요. 대체 품으로 많이 꼽히거든요. 그러니까 우유가 너무 좋은데 우유를 먹을 때 유당불내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대체로 찾을 때 그런 식물성 우유들을 찾더라고요. 그만큼 우유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이 너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분을 그래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 우유가 코코넛이나 아몬드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음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요. 네. 최대 한 5배 정도나 높고요. 네. 유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식품 이거든요. 그래서 혈당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우유를 먹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의 분비를 좀 늦출 수 있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할 때 칼로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칼로리보다는 당지수가 더 중요하고 또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단백질의 함량까지도 높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근데 이걸 진작 알았을 것을 저희 남편 우유 먹으면 2리터짜리 반통 먹길래 제가 막 잔소리를 했거든요. 왜 이렇게 우유를 많이 놔뒀어야 돼요. 그건 조금 심한 것 같아요. 그만 먹어. 반 통씩 그렇게 없어져가지고. 대단하다. 진짜 우유를 좋아해. 성장기. 일정 이만한 거를. 그 당지수가 아무리 낮아도 많이 먹으면 올라갑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혼내는 건 있으면. 맞네요. 혼내는 건 맞네요. 네, 예, 적당히. 적당히. 김태균 선생님은 김미려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? 네.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과 고기 드실 때 뭐 상추나 버섯, 민나리 같은 이제 채소를 함께 곁들여 드신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. 이 채소를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서 우리가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아까 구워드신 것 중에 브로콜리나 파프리카가 있었는데 이들은 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쉽게 파괴되는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어서 구워도 영양소가 좀 파괴되지 않는 채소들로 좀 종류를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.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워 먹는 마늘, 호박, 가지 같은 채소를 선택하시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면 확실히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. 왜냐하면 막 단게 땡기기도 하고 고칼로리 음식도 많고 땀 내니까 막 운동도 싫고 시원한데 누워있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이 사실 제일 힘든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여름철 다이어트 꿀팁 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사수해라 그런 거 있나요? 그래서 이렇게 좀 지치는 여름철에는 물을 채우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커피 많이 드시고요. 수박 주스 같은 과일 주스 같은 것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이 아니라 음료나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드시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꽤 높거든요. 특히나 당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식사량을 내가 잘 줄였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. 그러면 내가 마시는 음료를 좀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. 아, 맞네. 근데 아, 어쨌건 난 이렇게 물 먹는 게 너무 힘들어.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라고 하신다면 저는 딱 요 타임만이라도 식사 30분 전 요때 물을 딱 한 잔 드시면 공복감이 줄어들어요. 그리고 이때쯤부터 내가 음식이 들어온다라고 뇌에서 인지를 하면 렙틴이라고 하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도 줄일 수가 있고요.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려면 차가운 물도 나쁘지 않아요. 네. 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다시 올리기 위해서 대사가 항진되거든요. 그래서 소화기관이 튼튼하시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차가운 물도 낮에 드시는 건 괜찮죠.